혹시 대부분 투자자들 매도로 잡으면 선이 내리는 거로 되겠죠? 뭔 말이야 그게? 선이 내린다고? 대부분 투자자들이 매도를 잡으면은 뭔 아니 소리지? 그걸 어떻게 알아? 근데 아는 것부터가 그것부터가 문제고 그걸 안다 한들 뭐 차트가 어디로 갈지 그 예측하는 것도 그게 말이 안 되는데 그게. 어제 내가 여자 코비였어. 어제 여자 코비였어. 큰 게 나도 어제 너무 손실이 많았어. 이거 저기 각자 다 방송 켜서 혼내야 된다는 게. 왕꿀밥 맞고 정신 차리자. 그래요. 전날 거는 잊어먹고 하던 대로만 하면 돼. 하던 대로 안 한 게 사고가 일어나는 겨. 오늘도 하던 대로만 하고 멋진 수익, 좋은 수익 챙겨가 봅시다. 오늘은 롱입니다. 이니님 오셨네요. 이니님도 반갑습니다. 계속 올라가네. 떨어질 생각이 없이. 왜 이렇게 잘 올라간대? 은행 악재들이 모두 다 해결이 되었다고 합니다. 스위스 은행은 어디 뭐 정부에서 500억인가를 지원해준다 그랬고 다른 세계 각국 은행들도 대부분 망하지 않게 지원을 해준다고 하여 살아나고 있대요. 그러니까 은행 관련 악재는 해소됐다라고 보고 시장이 올리는가요? 각종 지표 21시 30분에 무려 한 대여섯 개, 한 여섯 개나 있는 것 같아. 오늘도 지표가 있다고 합니다. 시간 참고들 하시오. 매매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요. 어제 다른 날과 차트랑은 좀 다르다. 느리네 오늘은. 많이 느려 오늘은 프리장이. 딱 한번 보아한 게 뭐 별게 없게 생겼구만. 아따 차트 정말 느리네. 느리면 느린다 뭐라 해, 빠르면 빠르다 뭐라 해. 쓰다기도 참 속상하긴 속상하겠어. 맨날 뭐라 한 게. 혹시 대부분 투자자들 매도로 잡으면 선이 내리는 거로 되겠죠? 뭔 말이야 그게? 선이 내린다고? 대부분 투자자들이 매도를 잡으면은 뭔 아니 소리지? 그걸 어떻게 알아? 근데 아는 것부터가 그것부터가 문제고 그걸 안다 한들 뭐 차트가 어디로 갈지 그 예측하는 것도 그게 말이 안 되는데 그게. 아이고 심각하구만 정말. 안 돼요. 그런 거 알고 매매하면 안 됩니다. 그건 매매가 아니라 거의 갬블인데. 한 사람이 사야 한 사람이 팔 수 있는 일계약이 되는 건데 모르고 매매할 수도 있는데 정말 불리한 거지. 모르고 매매하면.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매도를 어떻게 해? 남들은 다 아는 거 모르고 매매하는 거예요. 남들은 다 알고 있어. 코비!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. 증시에 나쁘게 나온 청구 건수 줄어서 경기 좋다는 거. 여태까지는 고용 좋으면 인플레 안 잡힌다고 내렸는데요. 그죠. 지표가 무의미하다는 게요. 시장이 상승하면 지표가 좋은 거고 시장이 하락하면 지표가 안 좋은 거예요. 어찌됐든 종가에 따라 달라지는 뉴스. 코에 걸면 코걸이, 귀에 걸면 귀걸이. 종가에 따라 뉴스가 달라진다니 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. 차트 움직임만 잘 봐봅시다. 밀어버리나요? 주가가 완전히 밀려야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꼬리를 달았어 자꾸. 걸렸다. 평당가 369 매도 5. 5선 저항에 바로 매도. 손절 가격 9포인트. 에이씨. 손절 9포. 어이가 없네. 아니 어째 걸자마자 나가냐. 에헤이. 몸통으로 밀리는 거 보고 들어갔더만. 따라가 봅니다. 평당가
65매도.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매수 체결. 스타트. 매도 둘, 고점 넘기는가 보고 추가를 하든 손절을 하든 해야겠다. 야야야 살살이야 살살.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아 답답하다. 씨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.